일단 위드 헤어라인은 한번 보죠. 위드 헤어라인. 위드 헤어라인은 여기서 1대1대로 약간 높습니다. 근데 저는 이 워낙 타고난 헤어라인은 실제로 바꾸지 않는 거를 저는 선호하는데, 바꿔서 이만큼 1cm 내린다 이런 거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. 위드 헤어라인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, 안 바꾸고 이 여기를 유지하면서 여기를 좀 더 촘촘하게 메꿉니다. 촘촘하게 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살짝 내려오는 느낌이 들어요. 그 다음에 옆머리 라인, 아까 말씀드렸죠. 옆머리 라인 제가 그어보면 이분은 옆머리 라인이 약 너무 약간 이쪽에 있죠. 약간 당기는 게 좋습니다. 안 그러면 이마가 넓어 보여요. 뭐 당겨보죠. 그 다음에 옆머리 이 꼭지점, 꼭지점도 이것보다 약간 이쪽에 있죠. 이것도 이쪽으로 조금 당기고, 높이는 굳이 내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로. 그 다음에 M자를 유지하지 말고 여성으로서는 너무 동그랗게 말고 약간 이렇게 둥글게 보이도록 한번 해보죠.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이게 실제와 다른 점은요, 지금 이거는 시뮬레이션, 이 헤어라인을 땡겨왔기 때문에 모발이 되게, 여기 모발, 여기 모발하고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, 실제로는 여기는 가는 모발로 처리해서 좀 더 부드럽게 보이게 이렇게 합니다. 그 다음에 구레나룻도 한번 바꿔봤는데, 구레나룻 여기 훌륭한데 조금만 더 해봤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. 처음에 어땠냐면 이분이 이랬죠. 네, 다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. 이분의 이제 위에 헤어라인을 제가 한번 그어봤습니다. 이분도 이만큼 낮추면 좋을 텐데, 낮추는 거는 자연스러움을 해칠 수 있는, 어쩔 수 없이 해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분은 뭐 외국분이고 이마에 넓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문화적으로 큰 흠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순반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모발이식 수술로 여기를 채워서 하면 이런 모습에 거의 가깝게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옆머리 라인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죠. 옆머리 라인이 이거보다 더 당겨도 되는데 이건 워낙 넓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약간 옆에 했고, 옆머리 꼭지점을 여기서부터 한 2cm 위에 해서 다시 뒤로 한번 여기 해서 그 다음에 한번 여기까지 한번 당겨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돼요. 이걸 당기는 게 아니고요, 모발이식을 해서 거기를 채워나가는 것이죠. 채워나가는 거. 그렇죠? 아랫 라인을 좀 더 부드럽게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됩니다. 이게 제가 시뮬레이션을 바꾼 거고요. 그래서 원래 이분이 어땠냐면 이랬습니다. 바꾸면 이렇게 되죠. 인상이 좀 바뀌죠. 근데 제가 우스운 거는 이분, 이런 분을 이렇게 바꾸면 주변 사람들이 바뀌었는지를 모릅니다. 사람들 눈에 이게 좀 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. 그냥 볼 때. 그러니까 눈에 익어서 보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자연스러우니까요. 밖에 수술했다거나 이런 생각을 아예 못 합니다. 뭔가 얼굴이 좋아졌는데 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분인데 이분도 한번 보면 앞에 위에 헤어라인을 불규칙한 거를 살짝 이렇게 하고요. 옆 라인이 약간 이쪽에 있어요. 옆 라인을 약간 당깁니다. 당기고 M자 쪽을 살짝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.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바꿨습니다. 이분도 배우신데 제가 이분 라인을 한번 바꿔본다면 옆 라인이 좀 넓습니다. 옆 라인. 그래서 옆 라인을 좀 당기고 옆머리 꼭지점도 좀 높이 있죠. 그것도 좀 내려야 되겠어요.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위에 라인을 보면요, 이게 중앙 꼭지점이 있고 중앙 꼭지점과 좌측 꼭지점이 보이죠.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를 단정하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. 모발을 사이사이 심는 거죠. M자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있으면 M자를 좀 더 모발을 시켜서 부드럽게 조금만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만들죠. 이런 변화는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. Thank you.